제사 인도품 17. 이공주 사르기를 제가 저번에 이웃집 가난한 사람에게 약간의 보수를 하였었더니 그가 그 후로는 저의 집일에 몸을 아끼지 아니하오니 복은 지울 것이 없고 지우면 받는 것이 그와 같이 역력함을 알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복을 지으면 받아주는 이치는 알았으나 잘못하면 그 복이 죄로 화하는 이치도 아는가? 공주 사르기를 복이 어찌 죄로 화하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지어놓은 그 복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지은 그 마음이 죄를 짓는 마음으로 변하기도 한다 하매니 범상한 사람들은 남에게 약간의 은혜를 베풀어 놓고는 그 관념과 상을 놓지 못하므로 저 은혜 입은 사람이 혹 그 은혜를 몰라주거나 배은망덕을 할 때는 그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몇 배나 더하여 지극히 사랑하는 데에서 도리어 지극한 미움을 이뤄내고 작은 은혜로 도리어 큰 원수를 맺음으로 선을 닦는다는 것이 그 선을 믿을 수 없고 복을 짓는다는 것이 죄를 만드는 수가 허다하나니 그러므로 달마께서는 응용 무념을 덕이라 한다 하셨고 노자께서는 상덕은 덕이라는 상이 없다 하셨으니 공부하는 사람이 이 도리를 알고 이 마음을 응용하여야 은혜가 영원한 은혜가 되고 복이 영원한 복이 되어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게 될 것이니 그대는 그 상 없는 덕과 변함 없는 복을 짓기에 더욱 꾸준히 힘쓸 지어다. 18. 이정원이 여쭙기를 어떻게 하여야 정애에 끌리지 아니하고 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애에 끌리지 않는 방법은 매양 한 생각을 잘 돌리는 데 있나니 가령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든 다만 생각 없이 같이 미워하지 말고 먼저 그 원인을 생각하여 보아서 미움을 받을 만한 일이 나에게 있었거든 고치기에 힘쓸 것이요. 그러한 일이 없거든 전세 밀린 업으로 알고 안심하고 받을 것이며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때 나의 마음이 잠시라도 좋지 못한 것을 미루어 나는 누구에게든지 미움을 주지 않으리라고 결심하라. 그리하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곧 나의 마음 쓰는 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될 것이니 그를 나의 선생으로 인정할 때에는 어찌 미운 생각이 나겠는가. 이것이 곧 미운 데에 끌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니라. 또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거든 다만 생각 없이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또한 먼저 그 원인을 생각하여 보아서 그만한 사랑받을 일이 있었거든 그 일을 영원히 변하지 않기로 명심하고
만일 그만한 일이 없이 받는 사랑이거든 그것을 빚으로 알아야 할 것이며 또한 사랑 가운데는 정당한 사랑과 부정당한 사랑이 있나니 정당한 사랑이면 이어니와 부정당한 사랑이면 그것을 끊을 줄도 알아야 할 것이며 정당한 사랑일지라도 거기에 집착하여 다른 일에 방해될 기미가 있거든 반드시 용단심을 이뤄내어 대체 행사에 그르침이 없도록 노력하라. 이것이 곧 애착에 끌리지 않는 방법이니라. 그대가 이 두 가지에 끌리지 않는 공부를 계속하면 곧 원만한 마음을 얻게 되리라. 19. 한 제자, 자기의 부하 임원에게 지나치게 엄책하는 것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증에 끌린 바가 없이 훈계하였다면 그 말이 법이 될 것이나 만일 끌린 바가 있었다면 법이 되지 못하리라. 천지의 이치도 더위나 추위가 극하면 변동이 생기는 것 같이 사람의 처사하는 것도 너무 극하면 뒷날의 쇠함을 불러들이나니라. 20. 한 제자 어린 아이에게 경박한 말을 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같지 않을지라도 저편을 종이 알고 위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아니하나니 어찌 어린 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2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속담에 말하고 다니는 것을 나팔 불고 다닌다고도 하나니 사람 사람이 다 나팔이 있어 그 나팔을 불되 어떤 곡조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어떤 곡조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며 어떤 곡조는 슬프게 하고 어떤 곡조는 즐겁게 하며 어떤 곡조는 화합하게 하고 어떤 곡조는 다투게 하여 그에 따라 죄와 복의 길이 나누이게 되나니라. 그런즉 그대들은 모든 경계를 당하여 나팔을 부을 때 항상 좋은 곡조로 천만 사람이 다 화하게 하며 자기 일이나 공중의 일이 흥하게는 할지언정 서로 다투게 하고 망하게는 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하면 그 나팔이 한량 없는 복을 장만하는 좋은 악기가 되리니와 그렇지 못하면 그 나팔이 한량 없는 죄를 불러들이는 장본이 되리라. 2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모 자녀와 같이 무관한 사이라도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지도하면 그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고 부부와 같이 친절한 사이라도 내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권면하면 그 권면을 잘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는 방법은 먼저 내가 실행하는 데 있나니라. 23. 어느 날 밤에 조실문을 지키던 개가 무슨 인기척에 심히 짖는지라 한 제자 일어나서 개를 꾸짖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개의 책임은 짖는 데 있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그 책임 이행하는 것을 막는가?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과 모든 물건이 다 각각 책임이 있으며 사람 하나에도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각각 다 맡은 책임이 있나니 상하와 귀천을 막론하고 다 그 책임만 이행한다면 이 세상은 질서가 서고 진보가 될 것이니라. 그런즉 그대들은 각자의 책임 이행도 잘 하려니와 또한 남의 책임 이행을 방해하지도 말라. 그런데 이 모든 책임 가운데에는 모든 책임을 지배하는 중추의 책임이 또한 있나니 사람은 그 마음이 중추의 책임이 되고 사회 국가는 모든 지도자가 그 중추의 책임이 되어 모든 기관을 운영하고 조정하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중추의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서 조금이라도 그 책임에 등한하다면 거기에 따른 모든 책임 분야가 다 같이 누그러져서 그 기관은 자연 질서를 잃게 되나니 그대들은 각자의 처지를 살펴보아서 어떠한 책임이든지 그 이행에 정성을 다할 것이며 모든 책임의 중추가 되는 마음의 운용에 주의하여 자신의 운명과 대중의 전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 24. 대종사 여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릇 세상은 강과 약 두 가지로 구성이 되었나니 강자와 약자가 서로 마음을 화합하여 각각 그 도를 다하면 이 세상은 영원한 평화를 이루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면 강자와 약자가 다 같이 재화를 입을 것이요 세상의 평화는 영원히 얻지 못하리니 옛 성현의 말씀에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적자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부모같이 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초계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원수같이 한다는 말이 다 이를 이름이니라. 2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다 남에게 존대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건만은 행하는 데 있어서는 홀대받을 일을 더 하나니 어찌 바라는 바를 이루리요. 저 사람의 존대를 받는 방법은 곧 내가 먼저 저 사람을 존대하며 우회해주는 것이니 내가 그를 존대하고 우회해주면 그도 나를 존대하고 우회해주나니라. 2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는 항상 강자로서 강자 노릇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애석히 여기노니 자신이 이미 강자일진데 늘 저 약자를 도와주고 인도하여 그로하여금 자기 같은 강자가 되도록 북돋아 주어야 그 강이 영원한 강이 될 것이며 어느 때까지라도 선진자요 선각자로 받들어질 것이오늘 지금 강자들은 흔히 약자를 억압하고 속이는 것으로 유일한 수단을 삼나니 어찌 영원한 강자가 될 수 있으리요. 약자라고 항상 약자가 아니라 점점 그 정신이 열리고 원기를 회복하면 그도 또한 강자의 지위에 서게 될 것이요.
약자가 깨쳐서 강자의 지위에 서게 되면 전일에 그를 억압하고 속이던 강자의 지위는 자연 타락될 것이니. 그러므로 참으로 지각 있는 사람은 항상 남이 궁할 때 더 도와주고 약할 때 더 보살펴 주어서 영원히 자기의 강을 보존하나니라. 27. 대종사 산업부에 가시니 목장의 돼지가 폭 야유었는지라. 그 연유를 물으심에 이동환이 사르기를 금년 장마에 약간의 상한 보리를 사료로 주는 동안에는 살이 날마다 불어오르더니 얼마 전부터 다시 결을 주기 시작하였었더니 그동안 습관들인 구미를 졸지에 고치지 못하여 잘 먹지 아니하고 저 모양으로 점점 야위어 가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곧 산 형전이로다. 잘 살던 사람이 졸지에 가난해져서 받는 고통이나 권세 잡았던 사람이 졸지에 위를 잃고 받는 고통이 이와 다를 것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예로부터 성현들은 모두 이 인간 부귀를 심상시하여 부귀가 온다고 그다지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부귀가 간다고 그다지 근심하지도 아니하였나니 옛날 순 임금은 밭 깔고 질그릇 굽는 천역을 하던 사람으로서 천자의 위를 받았으나 거기에 조금도 넘치심이 없으셨고 서가 세종께서는 돌아오는 왕위도 버리시고 유송 출가하셨으나 거기에 조금도 애착됨이 없으셨나니 이분들의 부귀에 대한 태도가 그 얼마나 단박하였으며 고락을 초월한 힘이 그 얼마나 장하였는가. 그런즉 그대들도 도의 뜻하고 성현을 배우려거든 우선 편하고 우선 즐겁고 우선 권세 잡는 데 눈이 어둡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사양하며 설사 부득이 그러한 경우에 처할지라도 거기에 집착하지도 말고 타락하지도 말라. 그러면 참으로 영원한 안락, 영원한 명예, 영원한 권위를 누리게 되리라. 28. 대종사 안빈낙도의 뜻을 설명하시기를 무릇 가난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나 부족한 것을 이름이니 얼굴이 부족하면 얼굴 가난이요 학식이 부족하면 학식 가난이요 재산이 부족하면 재산 가난인바 안분을 하라함은 곧 어떠한 방면으로든지 나의 분수에 편안하라는 말이니 이미 받는 가난에 안심하지 못하고 이를 억지로 면하려 하면 마음만 더욱 초조하여 오히려 괴로움이 더하게 되므로 이미 면할 수 없는 가난이면 다 태연히 감수하는 한편 미래 회복을 준비하는 것으로 낙을 삼으라는 것이니라. 그런데 공부인이 분수에 편안하면 낙도가 되는 것은 지금 받고 있는 모든 가난과 고통이 장래에 복락으로 변화해질 것을 아는 까닭이며 한 걸음 나아가서 마음 작용이 항상 진리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수양의 힘이 능히 고락을 초월하는 진정에 드는 것을 스스로 즐기는 연구라. 이로부터 성자 철인이 모두 이러한 이치에 통하며
이러한 심경을 실제에 활용하셨으므로 가난하신 가운데 다시 없는 낙도 생활을 하신 것이니라. 29.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만사가 다 뜻대로 만족하기를 구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천만 년의 영화를 누리려는 사람같이 어리석나니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10분의 6만 뜻에 맞으면 그의 만족하고 감사를 느끼며 또한 10분이 다 뜻에 맞을지라도 그 만족한 일을 혼자 차지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같이 나누어 즐김으로 그로 인하여 재앙을 당하지 않을 뿐더러 복이 항상 무궁하나니라. 3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큰 죄악이 처음에는 작은 허물로부터 시작되는 수가 허다하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때때로 자기의 행동을 살펴서 작은 허물이라도 발견되거든 미루지 말고 고치기에 힘쓰라. 남방의 성성이라는 짐승은 그 힘이 세고 날래어 사람이 힘으로는 잡지 못하나 그가 술을 즐겨함으로 술을 큰 그릇에 가득 담아서 그의 내왕하는 길목에 두어두면 그가 지나면서 그것을 보고 처음에는 웃으며 그대로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조금 마시고 또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더 마시고 하기를 여러 차례 한 뒤에는 그만 정신없이 그 술을 다 마시고 마침내 취하여 쓰러지면 그때 사람이 나와서 잡아간다고 하니 그가 처음에는 조금만 마시기로 한 술이 커져서 한 동이에 이르렀으며 마침내 제 생명을 잃기도 하고 혹은 생포도 당하게 되는 것이니라. 사람도 또한 그와 같아서 처음에는 한두 가지의 작은 허물을 고치지 못하다가 그 허물이 쌓이고 쌓이면 마침내 큰 죄업을 저질러서 전도를 크게 그르치나니 어찌 조심하지 아니하리요. 31. 대종사 젊은 남녀 가운데 혹 공부에 바른 길을 잡지 못하여 헤매는 사람을 걱정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대들 가운데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잘못하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잘못하다가 나중에는 잘하는 사람도 있으므로 내가 미리 짐작하여 각각 적당하게 지도하나 나이가 30이 넘으면 그 사람의 일생 인품이 대개 틀 잡히는 때라 만일 그때까지 철이 들지 못하는 사람은 실상 나도 근심이 되지만은 자신들도 큰 걱정이 될 일이니라.